오늘의 주제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너무 우리만이 알고 있기는 아까운 예수님의 사랑, 정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들어도 들어도 정말 듣기 좋은 사랑의 음성, 주님의 사랑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시 목이 좀 잘 안 나오는데요. 날 사랑하심, 예,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빛나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이까지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또한 나를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세상 죄를 주관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처참한 그 말구이까지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예면하는 자는 너무나도 지극한 예수님의 참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구구절절히 느껴지시는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잘난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죄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함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요, 다만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서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대신 우리의 죄 대가를 치르시고 그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 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주셨고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로 인하여 구체적인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저주의 가시관을 가시죄로 써주셨고 정말 가시 하나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그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세상죄를 통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두의 죄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자 저주의 과시간을 가시자로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입술로 진 죄 때문에 침뱉음도 당하셨고 모욕도 당하셨고 조롱도 받으셨고 또한 뺨도 받으시는 정말 부끄러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죄까지 주님이 몽땅 다 받아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진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플러그램이란 채찍에 살집이 떨어지는 정말 고통과 아픔을 더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악한 세상에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순리를 고역한 악한 죄로 인하여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지막 때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 악한 세대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순리로 가는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악한 세상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동성년의 그 음란 죄로 말미암아 허리를 짓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은 허리에 창에 찔리는 저주의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그 무서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못 씻을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흉악한 죄인 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얼마나 무서운 죄, 감히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살인죄, 죽음에 이르는 죄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의 피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흰눈같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고 희생적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여하신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동안만이 그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이제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때는 주님이 냉정하십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랑의 피의 효력이 무효가 된답니다. 그래서 피값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장 8절에 한 말씀 한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 주님은 사랑이고 희생이고 아가페적인 사랑, 아무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피가 정말 죄의 대가를 몽땅 우리 주님이 저주의 가시관부터 피옷을 입기까지 그 무서운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몽땅 짊어주시고 희생하시고 내가 널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살아있을 동안만이 예수님의 사랑의 피는 나와 함께하며 그 효력이 발휘되지만, 이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짓밟은 자들은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는 이제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된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이 에스겔서 33장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그냥 지나가고 그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는 이 세상의 인생의 주제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진리를 거역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마지막 편 마음까지 다 쏟아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지만, 살아있을 동안만이 그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는 정말 냉정해지신 주님, 이제 자기의 죄의 대가는 영원한 영벌, 받아도 받아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지옥 유황불이 펄펄 끄는 지옥불에 가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지만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반드시 누군가가 옵니다. 우리가 그 죄악의 열매를 맺은 자는 그 죄의 대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사자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데리고 와서 그 마지막에 무서운 형벌의 대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아니함으로, 회개라는 위대한 축복의 단어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린 회개가 우리 지상 최고의 아름다운 축복의 단어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예수의 사랑 앞에 자기의 죄를 직구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무서운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아버지 나라 상속자로서 하늘나라 신분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자복하고 회개하셔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존귀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에도 나쁘지 않는 주님이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